안녕하세요. 수지 마진 캐나다의 수지입니다. 또 하나의 쇼킹한 이민 소식이 들어왔는데요. 캐나다 내 졸업생 및 근로자 약 9만 명을 위한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캐나다는 캐나다 대학 졸업생 및 특별 직종에서 근무 중인 해외 근로자들 약 9만 명을 상대로 일회성 특별 이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졸업생의 경우 최근 4년 내에 인정된 퀄리티 이상을 졸업하여 지금 고용된 상태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이 경우에는 직종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. 또한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. 헬스케어 및 이와 관련된 직종들, 케어기빙, 푸드 프로덕션에 관련된 직종들입니다. 다만 이번 특별 이민 프로그램은 시간 제한이 있는 듯한데요. 5월 5일부터 실시하여 11월 5일 또는 인원 목표가 차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이민 프로그램은 최근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민 목표를 40만 1000명 선으로 잡고 있는 이민 정책의 연장선인 듯한데요. 작년 목표인 30만 명 이상의 절반인 18만 5130명만을 수용해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민자의 많이 의존하여야만 하는 캐나다는 올해 목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2월에도 캐나다 내 경험자들을 상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27,332명을 추첨하여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는데요.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외부에서 캐나다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이민에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이미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민을 확대하고 있는 듯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이민 방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네요. 캐나다는 최근 이민을 축소하고 있는 뉴질랜드, 호주, 영국 및 미국과는 달리 이민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. 이는 인구 노령화 문제, 저출산 문제 및 경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젊고 유능한 이민자들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듯합니다. 이번 특별 프로그램 목표인 9만 명 중 2만 명은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들, 3만 명은 다른 필수 직종들, 4만 명은 캐나다 컬리지 이상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하네요. 모든 지원자들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능통해야 하며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이민 변호사 또는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시기 바라고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